Triple jaqueta. Alright. What were you drawing? What was I drawing? That's Moby's business. Tell him that's Moby's business. Moby's the team on the line. Secret. You like it? It's called Grip. Say I get fined. Or else if I cut it, so I gotta continue. I mean, it was a good atmosphere, but you know, today we just had to go out there and handle our business and we'll be fine. So I'm not too worried. Hello. Hello. 왜 찍어요? 안녕하세요. 어디에 갈 것 같아요? KT 이긴다고요? 역시 KT 팬이구만. 아, 또 1차전이 진짜 재밌는 경기였잖아요. 네. 문정현 석점! 들어왔습니다! 석점 석점!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? 뭐야? 유기상대 문정현. 잠깐 유기상대. 아 물론 정혁이도 되게 잘하고 재능도 좋지만 그 자체가 일단 그것이 대기로 세우지 않고 문정현 한 개 더 세우지. 정혁이 오늘 더 잘해야 되는데 한번 옆에 때 물어볼까요? 같이 가고 가고 싶은데 형 회장이야 문정현. 아, 전 정현이죠. 너는 무조건 의리! 팀 의리가 있지, 정현이. 정현이. 근데 이상이다. KT 너무 고생이 많아. 근데 어머니 오시지 않으셨어요? 네, 매 경기 와요. 하루도 향 하루도. 바쁘시더라고요. 네, 나들이 하고 계세요. 저희 형이. 이 요정이신가요? 저번에 한테 졌는데. KCC 경기에 버저비터 먹고 진 경기. 이게 뭐야! 이게 뭐야! 이겨서 이겼잖아요. 첫째 아들 이겼대. 오늘 멘트가 좀 터지는데? 애도 고대네. 서운하신가 봐요. 그래도 잘 챙겨줘요. 평상시에 뭐 고대분들끼리만 뭔가를 한다던가 이러지 않나요? 아 그러진 않는데 이게 고대끼리 자기들끼리 밀고 깎여주고요. 다 같이 약간 밀고 앉아서 좀 그래. 몸 푸셔야죠. 아 재밌다. 재밌다 재밌어. 안녕하세요. 유기상이다 유기상. 유기상보다 문정이야. 야 왜 이래 보다 그냥. 유기상의 주인공. 몸무게 얘기하면 맨날 98kg래요. 아 진짜 형 그냥 진짜 얘기하지 마. 중반대 됐거든요? 130kg. 아 이거 인정할게요. 100kg, 103은 아닌데 100kg까지 갔는데 뭐 100kg, 103kg 갔잖아. 다이어트에서 97, 98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103kg. 약간 폭풀소 같아. KBT와 T타임. 제가 또 뭐 재밌는 소식 풀어드려요?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. 괜찮아요. 뭘 못하면 KBT. 괜찮아요. 안녕하세요. 1차전 또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힘들긴 힘들었는데 재밌어서 그 힘듦이 좀 잘했습니다.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. 연장 가면 너무 힘드니까 넣는 순간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. 아 1차전 때보다 좀 더 수비를 더 호흡을 더 맞춰서 카메라 울렁증 있었는데 딱 오라고 딱 누워 계시길래. 아니 어떻게 스탠지 하고 있었는데. 너무 재밌는 경기였어. 팬들은 재밌겠죠. 저희는 피가 말려요. 반대로 갈 거예요 지금. 일단 끝나고 정현 선수한테 한마디 안 해주셨어요? 한마디 할 게 뭐가 있나요? 알고 있을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를. 앞으로 해주신 이야기. 예전부터 희종이 형이 했던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그대로 했습니다. 저한테는 주장이 희종이 형밖에 없었으니까. 그때랑 같은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야 되고 잘한 거 있으면 또 이어가려고 해야 되고 뭐 있나요? 뭐 다른 게 있나요? 그냥 하는 거죠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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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배 레전드 모비스의 역사 모비스의 아메바 너는 자료야 너는 자료로 가 아니야 형 에너지를 좀 받아 애기들한테 기빨려 조금 빨리려고 하고 있어요. 네,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감사하러 가는 거예요? 적심 내서 오늘 꼭 이기고 울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현이가 먼저 선제 공격했어. 남의 코트에 와서 슛 쐈잖아요. 먼저 선을. 어? 여기 쪽수가 너무 큰데. 저랑 태현이는 벤치 응원단이어가지고 저 여기 손이 부었어요. 그 앞에 이걸 너무 쳐가지고 오늘은 이 손이 아프니까 오른손으로 쳐야 돼 이제 반대로. 안녕하세요. 플레이어 분이에요. 어 저희 팬이세요? 저희 응원하시는 거예요? 어디 응원하세요? 화이팅!
저도 이렇게 신인으로 들어와서 모비스에서 항상 플레이오프에 올라왔었는데 플레이오프를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글들을 되게 많이 보고 또 좀 플레이오프에 대한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유독 더 좀 전투적인 시즌인 것 같아요. 이번에 2차전 잡고 울산에서 4강 플레이오프를 확정 지으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늦게 나와서 못 찍잖아. 최근에 듣기로 이제 한국 합격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어요. 안 돼. 아,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. 공식 되시는 거잖아요. 공식 은퇴. 아니면 나도 뭐 그냥 현역으로 갔다 오더라도. 해병대로. 공신을 원래 서로 한 번씩 하나요? 제가 기다려야죠. 또 눈이 안 되는데. 뭐 다른 남자 찾아보고. 나 안 기다릴 거야. 내가 안 기다릴 거야. 여러분 기다려요. 나 안 기다릴 거야.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떨어져야 되네. 뭐 맛있는 거 사주겠죠, 군대 갔는데. 요즘 병장 얼굴 올랐대잖아요. 군대 몸이 사이팅. 오늘은 믿고 이긴다. 잠을 못 잤어요, 잠을. 라이브 패스, 라이브. 진짜 뭐야? 싫어야 돼. 내가 좀 이상해졌어요? 전체가 다 다쳤나 봐. 되게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. 더우신데요? 아. 준일이 형 힘내라고 응원하셨어요, 지금. 진짜 지원이 형이 다 했어요. 마지막 2점의 사나이. 아 너무 다 고마워요 진짜. K부터 아르마 모든 선수들 다 한 마음 돼가지고 힘든 경기였는데 끝까지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항상 뒷심이 항상 부족했었는데 오늘 잘 이겨낸 것 같아서 좋은 분위기로 울산 가서 경기 임할 겁니다. 파이팅. 역시 저는 벤치 있을 때 빛나는 남자. 이제 한 풀 꺾였죠 이제. 저 이거 연습하고 저는 운동할 때 벤치에서 이제 이거 치는 연습을 슛 필요 없어. 이거 치면 여기 역시 스틸 투 스틸 저희 엄마 아빠예요. 아 누구세요? 같이 찍어요. 아 이거 KBS TV. 어? KBS TV. 어때요? 괜찮아? 괜찮아?
제가 오늘 제 환자 아니고 환자 방금 와서 이겨가지고 승려잖아요. 집에 옷까지 울산 데리고 가려고요. 게임보라 다섯 번 갖고 왔냐? 네. 다섯 번 다 이겨, 다 이겨 세 번. 진짜요? 감독이 형 진짜 보자마자 하신 소리가 승려라고. 다시 볼까요? 잘해야죠 뭘. 경기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그거 하나 넣어줘서 좀 그래도 다행이네. 그래도 원정에서 1승 챙겨서 가가지고 홈 내려가서 이제 홈팬들 응원 받으면서 신나게 해야죠. 응원을 열심히 해주셔서 들렸고 그것 때문에 이겼어요. 오늘 수원도 많이 와주셨는데 울산 더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 목 상황 올라가서 너무 고생 많이 주셨어요. 네 감사합니다.